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오늘은 하락세 반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고 이런 것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뉴욕 시장의 최근 양상인데요. 자, 일단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0.33% 정도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2.14%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대 하락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어제와는 반대로 다시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뒤섞인 1분기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엇갈리는 양상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을 깊게 걱정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오늘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밤에 시작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금요일 시장은 휴장입니다. 미국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오늘 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시장은 휴장이 되고요. 이러면서 이번 한 주를 미국 시장이 마쳤습니다. 조금 전 시간을 불어 이번 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뉴욕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이번 주의 미국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에서의 빅스텝과 관련된 이야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오늘 또다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오늘 또다시 2.8%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부담을 주는 양상이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2.83%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1개 업종이 전부 다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필수 소비재나 에너지 섹터의 하락폭이 그나마 적었지만 기술주가 역시 2.68%나 하락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성장주 기술주들이 다시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기술주가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1.87%, 경기소비재 섹터도 1.75%, 오늘 실적을 많이 발표한 금융주들이 속한 금융섹터, 파이낸셜 섹터도 역시 0.8%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7% 하락했고요. 애플도 오늘 3%나 넘게 하락했습니다. 칩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4% 넘게 하락했고 AMD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TSMC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도 역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양상이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구글의 알파벳,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아마존닷컴은 2.4% 넘게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융 섹터에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웰스파고가 4.5%나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는 했지만 큰 상승세가 나오지 못했고요. 오히려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건스탠리도 실적을 역시 발표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그래도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0.7%대 상승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티그룹도 역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면서 1.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또 트위터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5달러, 54달러 정도에 다 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트위터의 주가 가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나 했더니 결국에는 1.68%, 1.7%대 하락세로 거래를 하는 바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지분을 팔고 이것으로 트위터를 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역시 크게 오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오늘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봤습니다.